시계바늘에 위태롭게 매달린 한 소년. 소년은 어쩌다 이런 위험에 빠진 걸까요? 시계탑에 숨어 사는 이 소년의 기막힌 사연 함께 보시죠. 사람들이 오가는 기차역. 그리고 그곳의 시계탑에 숨어 사는 한 소년, 휴고. 어느 날 휴고는 인형 부품을 훔치다가 가게 주인 조르주에게 딱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훔쳤던 부품들과 함께 아빠에게 물려받은 공책까지 빼앗기게 되죠. 뭐라 항의하기도 전에 쫓아오는 영무원 땡네 도망치듯 떠나게 된 휴고. 결국 휴고는 다음날 다시 조르주를 찾아갑니다. Give me back my notebook. 그리고는 무작정 조르주를 따라가죠. 하지만 이런 정성도 조르주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휴고는 조르주의 대녀 이사벨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Who are you? Your grandfather stole my notebook. Right. I'll make sure he doesn't burn your notebook. 휴고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그 공책은 바로 설계도인데요. 과거 아빠와 함께 수리했던 자동 인형의 설계도죠. What does he do? He's a wind-up figure, like a music box. Some danced, some sang, but the secret was always in the clockwork, a keyhole in the shape of a heart. Unfortunately, we don't have the key. Can we fix it? 하지만 박물관의 화재로 아빠를 잃었던 휴고. We're clockmakers, aren't we? 그날 이후 시계탑에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Your bed is in the corner over there. Without me, you'd be in the orphanage. 휴고는 이곳에서 혼자 인형을 수리하며 좀도둑질로 생계를 이어왔었죠. 휴고는 또다시 조르주를 찾아가지만 돌아온 건 다 타고 남은 재뿐입니다. 슬퍼하는 휴고에게 아직 공책이 남아있다고 알려주는 이사벨. 그리고 왜인지 조르주가 그 공책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데요. 계속해서 공책을 돌려주길 거절하던 조르주는 어느 날 휴고에게 장난감 수리를 시켜봅니다. 완벽하게 수리해내는 걸 본 조르주는 휴고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하죠. 공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선택지란 없습니다. 낮에는 장난감 수리, 밤에는 인형 수리. 하지만 인형 수리는 만만치가 않은데요. 바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고는 이사벨을 데리고 영화관에 숨어듭니다. 생애 첫 영화에 이사벨은 신이 났죠. 이상하게도 조르주는 영화를 철저히 금지시켰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역으로 돌아온 둘은 영무원과 마주치고 휴고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사벨은 기지를 발휘해 휴고를 구해주죠. 이때 이사벨의 목에서 자동 인형의 마지막 열쇠를 발견하게 된 휴고. 휴고는 이사벨에게 자동 인형을 보여주고 드디어 마지막 열쇠를 사용해보는데요. 그러자 드디어 자동 인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그려내는 인형. 그런데 마지막 사인에서 발견된 건 바로 조르주의 이름입니다.
둘은 이 숙제를 풀기 위해 이사벨의 대모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림을 본 대모는 얼른 이들을 쫓아내려 하는데요. 하필 이 타이밍에 도착한 조르주 때문에 둘은 방 안에 숨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조르주가 숨겨둔 상자 속 그림들을 발견합니다. 그림들을 본 조르주는 크게 상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휴고와 이사벨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에 관해 조사를 해나가는데요. 둘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조르주가 영화 제작자였다는 거죠. 책의 저자는 이들에게 조르주의 과거에 대해 들려줍니다. 엄청난 인기 제작자였던 조르주. 하지만 세월이 흘러 조르주의 작품은 소실되고 이제 단 한 편만이 남아있는데요. 두 사람은 조르주에게 이를 알려 위로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책의 저자와 조르주를 만나게 할 계획을 세우는 둘. 이 엄청난 계획 때문인지 휴고는 밤새 악몽에 시달리죠. 그런데 다음날 삼촌의 시체가 발견되고 시계탑에 누군가 숨어있음을 알아차린 영무원.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휴고는 저자를 데리고 조르주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저자는 이사벨의 데모를 알아봅니다. 데모는 추억에 잠겨 필름을 함께 보게 되죠. 그리고 이때 나타난 조르주. 과거 휴고처럼 뭔가를 고치고 만드는 게 즐거웠었던 조르주. 자동 인형도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었습니다. Went to visit a traveling circus. The Lumiere brothers had invented. 어느 날 접하게 된 영화는 조르주 인생의 꿈이 되었죠. It was like a new kind of magic. 카메라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 나갔던 부부. 하지만 전쟁이 터지며 조르주의 영화는 잊혀지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리에 빠진 조르주는 모든 걸 접고 숨어버렸죠. 다만 자동 인형만은 끝까지 팔지 못하고 기증했던 조르주. 덕분에 인형이 휴고 부자에게 왔던 겁니다. 조르주에게 인형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은 휴고는 인형을 가지러 다시 돌아가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는 건 바로 영원. 휴고는 고아원에 보내질 위기 앞에서 겨우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고개를 벌이며 영무원을 따돌리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 선로에 떨어져 버린 인형. 휴고는 마치 전날 악몽 속에서처럼 기차에 치일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요. 다행히 영무원은 휴고를 구해주고 휴고는 영무원에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 간절함에 영무원이 잠깐 망설이던 그때 바로 조르주가 나타나죠. 조르주는 휴고를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조르주를 위한 기념행사가 열리죠. 영화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실제 프랑스 감독 조르주 멜리에스를 위한 아름다운 오마주를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휴고의 순수한 용기와 뜨거운 열정이 마술처럼 모두를 움직이는 영화 휴고입니다. Come and dream with me.